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선주사에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78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로 선박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이번 하자가 화물창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국형 화물창 KC1이 적용된 선박 두 척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분쟁에 영국 중재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습니다.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SK해운 선박 두 척에 대한 선박 가치 하락분 2억 9천만 달러, 한화 3,78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다만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논란이 된 한국형 화물창 KC1은 한국가스공사가 10년의 공동연구를 거쳐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LNG 화물창 원천 기술이 없어 선박 한 척당 약 100억 원의 기술료를 프랑스 GTT사에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KC1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 소속 LNG 운반선 두 척에 적용돼 삼성중공업이 건조 후 2018년 운항을 시작했지만 같은 해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화물창 외벽 온도가 허용 온도보다 낮아지는 콜드 스팟 현상이 발견돼서입니다. 이를 두고 선주사인 SK해운과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 화물창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 간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콜드 스팟 등 하자는 KC1 화물창의 설계상 하자라며 기술 개발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영국 중재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3자 간 협의가 무산될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중재로 발생된 배상액을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